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브로드웨이라는 곳인데요. 이쪽은 먹거리들이 쫙 있고 마카오에서 그런 유명하고 맛있는 집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특별하게 포르투갈 음식으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실 제가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여성분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이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네, 이 두 명은 누구냐면 마카오광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길림대에서 가장 유명한 최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림대학교 슈퍼 핵인싸 김문기라고 합니다. 네. 아, 진짜 인싸예요, 인싸. 이 친구들과 함께 먹방 찍으러 가보시죠. 렛츠고. 자, 여기가 브로드웨이 거리잖아요. 여기를 쭉 걸어와가지고 이쪽 티무안 보이죠? 제가 예전에 찍었던 거. 여기 보이면 이 왼쪽 골목으로 들어오면 돼요. 일단 분위기 좋아. 저기 오문대학이라고 있어요. 빨간색 글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다 중국입니다. 중국 주해. 그리고 여긴 마카오. 여기가 바로 오늘 갈 맛집. 여기 안쪽에 보면 마카오의 이제 상징적인 것들이 많네. 대교, 그리고 레이싱 경기, 기아 성당, 성바울 성당, 하비에르 성당, 그리고 축제, 마카오 타워, 뭐 아마 사원, 뭐 이래저래 많은데 이렇게 그림도 있고 깔끔하네요, 식당이. 어? 여기 2018년 미슐랭 가이드 드래곤 포르투갈 포르투갈스 뭐야? 영어가 낫겠다. 드래곤 포르투갈스 뭐 똑같네. 아무튼 미슐랭 스타 등급을 받은 식당이라고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 편하게 할게요. 네. 네. 현지인이 추천하는 포르투갈 음식. 이 집이 해물밥을 너무 잘해. 시푸드 라이스가 맥기니즈 요리집 가면 다 있는데 우리 그때도 먹어봤잖아. 근데 이 집을 또 먹어보면 완전 퀄리티가 다를 거야. 토마토 스파게티 원래 안 먹어. 안 먹는데 여기선 토마토 스파게티 꼭 먹어야 돼. 먹어보면 진짜 어? 이럴 거야. 때까지 먹어보. 토마토 스파게티. 내가 원래 크림 파스 It will be mixed the world just on the top. 윤가 지금 우리 앞이라고 혀 불리는 거야. 이것도 하는 거야? 머리요. 이것도 넣는 거야? 아니. 누나 시켰어요? 아니. 왜 안 시켰어? 와인 마셔도 돼, 그럼? 마셔요. 제일 싼 와인. 뭐 글로스가 70불이네. 와. 40불 정도 떨린다. 40불 좋다. 그게 더 맛있어요. 아, 걱정 마. 우리 둘이 사줄 테니까. 박수.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먹어봐, 일단 한 입 먹고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완전 치즈하네. 그 다음에 요 바지락을 하나를 먼저 집어서 먹어봐. 그러면은 아, 이 빵을 어떻게 먹어야겠다 딱 느낌 온다. 근데? 바지락? 먹어봐. 요 소스 맛이 어떤지 느껴봐. 맛있다. 백불 맛이다. 진짜 괜찮은데? 누나가 극찬했던 토마토 파스타. 6시 문을 여는데 5시부터 예약 전화 가능하고 예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말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예약해주는 게 좋아요. 난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치. 이게 치즈가 없으면 더 토마토의 신선한 맛만 딱 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토마토 소스 맛이 아니라 직접 만든 느낌? 조미료 맛이 아니야. 본연의 맛? 맞아, 맞아. 맛있지. 때까지 먹어보고. 그치. 내가 원래 크림 파스타만 먹거든. 진짜 제일 맛있어. 크림 파스타만 먹는데 이 토마토 소스는 너무 맛있어서. 저도 크림만 먹어요. 그치. 누나 근데 여기 향채가 좀 많이 들어갔네. 미안해. 너 못 먹을 줄 몰랐어. 빼달라 그러세요. 진짜 향채만 조금 빼면 나한테는 더 맛있겠다 이거. 향채 잘 먹어? 아, 아예 못 먹는데. 여기 향채는. 빼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 네. 원어민. 아. 자, 향채가 필요 없어요 중국어로. 불량 샹차이. 근데 이것도 맛있는데, 근데? 해물밥 엄청나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먹으라고 그냥 이렇게 준 거래? 잘. 아, 깨났네, 이렇게. 와, 이거 봐. 이거 보소. 맛있어 보인다, 이거 진짜. 이게 제일 맛있는데. 아, 누나, 우리 챙기지 말고 누나 먹어요. 평상시에나 챙기고 이럴 때 챙기지 말고. 내가 평상시에 챙겨 안 챙겨 먹이야? 말해볼래? 말 안 하는데.
소고기? 닭고기? 닭고기로 시켰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우나 이런 걸로도 시킬 수 있어. 어때요? 우리 신랑이 먹고 되게 감탄했거든. 여기 사람이라서 이거 진짜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거 먹고 진짜 감탄을 하자. 먹어봤어? 되게 부드럽지. 나 방금 전까지 토마토 파스타가 1위였거든. 갑자기 이거로 변했어. 바뀌었어. 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시지 마. 내가 시킨 줄 알잖아. 꼰대인 줄 알잖아. 맞잖아요. 아 근데 여기 감자조차도 너무 맛있다. 감자가 진짜 맛있지. 우리 신랑이 진짜 감탄했어. 이거 어디 감자예요? 몰라요. 마카오는 모든 걸 수입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치즈빵을 좀 시켜야 되네 무조건. 왜냐면 이거 또 찍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맞아. 6분 시켜야 되네. 48불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근데 약간 시그니처 메뉴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거겠지. 네 아직도. 음식은 현지인이랑 먹어야 돼. 현지인이 음식을 잘 알아. 맞아요. 그니까 누님이 가자한 곳에 실패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말해야 누님이 계속 커지지. 그지? 맞아 맞아. 내가 그런 걸 잘해. 근데 너 그걸 못해서 내가 영상을 안 찍어. 물티슈요. 아 워터 티슈예요? 웨티슈. 아 영어도 잘하네. 아, 영어도 잘하네. 영어 좀 잘해요. 한국 사람들으면 극 다 좋아할 것 같아. 누나는 뭐가 제일 나아요 여기서? 저는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 1위. 저는 이 바지락이 1등이고. 너는? 내가 1등. 이게 사람마다 입맛이 진짜 다르다는 게, 나는 솔직히 이게 1등인데? 근데 사실 바지락도 되게 맛있긴 한데 이게 너무 센 거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다음에 안 시킬 거 있어? 친구들 다 문제야. 다 맛있어. 오늘 추천 감사합니다. 역시 현진. 자 그러면 영상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저는 마카 오펀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짠! 짠! 하고 싶은 말 있어? 준비해야겠어요. 아 진짜로? 아 준비? 아 잠깐만. 아 오래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마카오건 형님 유튜브 한번 출연하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 돌아가기 전에 꿈 이룬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저 꿈이었어. 나 성공했다! 엄마 성공했다!